오늘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75년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용도 절차도 위법적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술수에 불과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의 상정을 막고 국회의 품격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짬짬이로 본회의를 열어 의회 폭거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국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 의결을 위해 마련한 예비적 일정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라고 준비한 일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회의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시켜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금처럼 편향적인 방송 언론 환경을 유지하려는 정략적 목적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눈에 가시인 검사들을 보복하고 이재명 대표의 탄핵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합의는 커녕 오히려 예산 발목 잡기에만 급급하면서 민생을 위해 열려야 할 본회의를 민주당만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부당하게 휘두르는 의회 폭거이자 국정방해, 사법방해입니다. 국회의장이 국민을 기준으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헌정을 유린하는 의회 폭거에 가담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곧 정의가 아님을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의회 폭거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당리당량만을 위해 상습적으로 남용하며 75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다시 기록에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비민주적 탄핵 남용 정치를 반드시 기억해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투표로 민주당의 나쁜 정치를 반드시 탄핵시켜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법적인 의회 폭거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현 당대표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운 한겨울입니다. 21대 국회를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다가와 있는데 21대 국회는 첫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차가운 한겨울 날씨보다 더 차가운 겨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폭거가 지속되고 국회는 국정운영의 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이렇게 거대야당의 폭거를 지속하면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급급할 것인지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또다시 탄핵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명분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책임도 없이 오로지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적
당리 당략적 목적만을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그 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이미 지난 9일에 제출했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정해진 72시간이 도과되면서 폐기,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의 법 원칙을 무치한 채 또다시 생때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이것을 상정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함께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들레리를 김진표 의장이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속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하던 김진표 의장의 발언이 사실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고 당적을 이탈하면서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해야 될 당연한 헌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의장은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민주당의 그 논리에 같이 영합하여 여야 합의라는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헌법의 원칙과 법의 정신도 무시하고 이렇게 생때 탄핵안을 기어코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망가지는 길을 가고 있지만 김진표 의장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의정사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때 탄핵소추안을 즉각 처리하고 그 시간에 민생예산심사, 민생법안심사, 민생현장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 듣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기 최고위원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구호 한번 하자고요? 구호 한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중립의무 만족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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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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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중동 의회 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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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외면 탄핵 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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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중독, 탄핵 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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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포기, 정쟁 몰입,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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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최고위원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도내에는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했던 본회의를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를 위해 그러한 본회의로 변질시켰습니다. 탄핵 사유가 헌법상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없는 탄핵 사유를 들고 나와서 탄핵을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놓고 예산 합의는 뒷전이고 죄 없는 공직자들 탄핵안만 줄줄이 통과시키자니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정말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안건의 동일 핵인의 발의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보고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불법 처리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한 표정으로
재발휘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동광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수사팀인 검사도 함께 탄핵 도성에 오르게 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 민주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재명 대표는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동광 방통위원장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취임 3개월 된 이동관 위원장이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탄핵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의회 벗고 탄핵 중독 사태는 탄핵안 백개서기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28일 최초로 제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서 초안에는 첫 줄 주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탄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탄핵을 목표로 정하고 그 이유를 덧붙이다 보니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민주당은 탄핵 중독으로 정부 부처의 손발을 묶고 국정을 한순간 마비시키고도 현지에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뻔뻔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국정마비로 국민들께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해놓고 민주당에서는 사과냥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서는 김진표 의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12일에 자동 폐기가 되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다시 상정하도록 허용한 그 시간부터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의 당적 보유 금지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합니다. 자동 탈당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적인 민주당 편을 들려면 국회의장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국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편향된 의사진행으로 국회의장의 책무를 져버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극 사퇴하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회 폭거와 탄핵 중독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 방통위를 마비를 겨냥한 국민 기만 행태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모든 당력을 모아 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좀 규탄사를 하시겠다 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의 대상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 세상을 뜨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자기하고 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요트를 탔던 김문기 씨가 세상을 떴습니다.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을 수행을 했었던 기무사 출신의 사람이 세상을 떴습니다. 도합 다섯 명이 세상을 떠도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으로 22명이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됐고 구속이 됐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겁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당의 이러한 흠결만은 이러한 대표를 먼저 탄핵을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감싸고 있는 국회의원 집단인 민주당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탄핵한단 말입니까? 범죄자를 수사하게 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엄청난 범죄 혐의자가 몸통인 자당의 대표부터 탄핵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탄핵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잡아서 정권을 잡고 언론 문건 장악하겠다라고는 시나리오의 이 문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고대영 사장, 김장겸 사장 시나리오대로 다 쫓아냈습니다.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는 2,500원 김밥 싸먹은 거를 뒤져서 사퇴를 시켰습니다. 학교까지 민노총 이 사람들이 쫓아가서 피켓 들고 강의장까지 쫓아가서 쫓아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된 이 언론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성윤, 이종수 같은 검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무너지고 부정비리가 덮어질 때에도 우리는 수사의 독립성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탄핵 이야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비난은 했어도 자당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당의 대표를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탄핵하는 이재명 탄핵이 아닌 검사 탄핵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여러분 당에 있는 대표부터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부터 탄핵을 하시고 그 다음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소수여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고 사법부 김명수에 의해서 장악된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정부 우리가 가져왔지만 전현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임기자 주장을 하면서 1년 이상 버티고 있었고 지금도 수백 명이 나가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탄핵에 부당함을 아시고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거대 야당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도 부족해서 지금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만이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폭거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규탄구호를 외치고 규탄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업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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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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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중독 의회 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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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외면 탄핵 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민생 포기, 정쟁 몰입,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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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규탄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9시부터는 로텐버홀에서 철회한 방송이 있습니다. 9시까지 전부 로텐버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물 세암이야.